모든 경기에 좀 실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쉽고, 좀 선수들이 1, 2경기 특히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상대보다 다 같이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너무. 저도 오늘 싸움이랑 운영을 둘다 너무 상대보다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느꼈던 게 오늘 좀 조합을 짜는 면에 있어서 저희가 최피한 가짓수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런 부분은 선발 전 전에 좀 많이 고쳐야 되고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플레이오프가 처음인 선수도 많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면 좋겠고 선발전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싸움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잘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 운영적인 면에서 좀 신경 쓰면서 연습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상대팀을 제가 생각했을 때 스몰더보다 다른 챔피언이 더 잘한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그것도 있고 저희가 게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제가 픽의 문제라기보단 좀 플레이의 문제가 좀 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고치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다른 챔피언을 더 잘할 수 있다. 에이밍 선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벤카드 4호에 가서는 벤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좋아하는 구도가 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 구도를 근데 1, 2, 3에 뽑았을 때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4호 가서는 변할 수 있었지만 뭔가 바텀 조합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알리를 하고 레를 하는 게 좀 나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레를 변하는 것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미드나서스는 제가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고요. 일단 특히 저희가 와즈를 하든 원딜 레이드를 하든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판부터 뭔가 밴을 하고 시작하면은 계속 밴해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아재를 했을 때 스크린 내용에서 나서 상대로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한 번쯤은 상대를 해봐야겠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. 그리고 미드 나서스 때문에 졌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 조합을 짜는 면에 있어서 나중 경기를 생각했을 때 나서스가 들어가면 좀 상대 팀 입장에서 조합이 잘 짜일 것 같아서 꾸준히 변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1경기도 저희가 사고가 안 났으면 아즈르가 밸류가 좀 높다고 생각해서 게임을 좀 지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고가 좀 났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뭐 벤픽적으로도 그렇고 플레이적으로도 뭔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돌아가서 선발전을 이기려면 좀 오늘 보여드렸던 경기보다는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많이 노력하고 선발전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도 오늘 경기력이 좀안 좋았는데 더 중요한 경기인 선발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전까지는 경기력을 최대한 보완시키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.